나만 봐도 선은한 완소 청년 이민호 정일우 두 남자의 컴백에는 공통점이 있다. 생애 첫 연극 뷰티풀 데이즈에서 게이 역할을 맡게 된 정일우. 그리고 꽃남 이후 차기작 선택에 시간 조금 많이 걸렸던 이민호. 차기작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좋은 역할 이렇게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해내야지 또. 그가 고심해서 선택한 차기작은 드라마 개인의 취향. 극중 이민호도 가짜 개인 행세를 하게 된다는데. 비슷한 역할로 컴백하는 훈남 청년들. 알고 보니 동네 친구란다. 아, 그 동네 어딘가요? 친구랑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같은 학교는 아닌데 같은 동네여서 친구로 지냈었어요. 저도 민호, 꽃남하기 전에 민호가 저한테 막 그랬었는데 둘은 그런 걸로는 얘기 안 해요. 이번에는 비슷한 역할 맡았으니 서로 연기에 대해 대화 좀 나누시길.